남친이랑 여기서 뭐 하냐? 뭐해? 병신아. 도드프루 도착한 것 같아요. 아, 1등석이라서 모든 게 다 잘 되다 보니까 에어컨도 잘 돼. 살짝 추워가지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오차. 아, 힘들었어. 자, 절로 나가나 보다. 조드프루 도착. 리프트에? 아, 좋아, 좋아. 쏘리. 뚝뚝픽쇼. 아, 여기서부터 뚝뚝 기사가 있다고? 네, 숙소 잘 도착해서 이번 숙소는 이렇게. 여기가 제 침대고.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바로 계단이야. 문 닫고 바로 계단입니다. 지금 뭔가 살짝 설사가 다시 도지려고 하거든요. 이게 물갈이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 때가 되면 또 하는 거야. 너무 근데 배고파서 아, 뭘 좀 먹고 싶은데 굉장히 고민됩니다. 이 근처 좀 평점 뭐 리뷰 사인들 많고 그런 데 가려면 툭툭을 타야 되고, 그렇지 않을 데 아는 데를 가려면 그냥 지금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길거리에 좀 사람 많고 맛집 같이 보이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은 툭툭이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약국이 왜 이렇게 많아? 약국이 많아, 약국이. 여기 약국 뭐 제약단지 같아. 다 약국이야. 길 가다가 빵집을 발견했는데, 여기 길 가다가 이렇게 케이크도 팔고 빵, 식빵을 팔더라고요. 식빵 작은 거 구입했습니다. 오늘 만든 거야, 날짜가. 17일까지. 밀크 브레드. 우유 식빵. 여기 잼을 안 팔아서 이제 잼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한, 한 15개짜리 들어있는 건데, 이게 35루피에요. 땡큐. 바이바이. 오, 이거 빵이 왠지 폭신폭신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이제 잼을 사러 가야 돼. 저쪽, 이것만 저쪽 가면 아마 잼 있을 거라고 하던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여기 좀 건넜고. 여기 건너는데 타이밍 노려야 돼. 온다 타이밍 온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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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hello, do you have jam? Jam. What? Jam, jam. Pen? Jam. Jam. Yes, jam, I have. Big or small? Big, small. Small, small. 75. Yeah. Do you have spoon? Spoon? Do you have spoon? Spoon? Yeah. No. No spoon. You get from next shop. Next shop. Disposable. Yeah. 아. 제가 먹었던 그 잼은 아닌데 이것도 믹스 후추 잼이거든요. 오, 근데 퀄리티는 좋아 보여. 위에 담겨져 있고. 오, 요거 75루피에 사겠습니다. 옆에 문방구에서 50매짜리 일회용 플라스틱 스푼도 샀습니다. 50개 들어있는데 50루피에요. 이게 제일 작은 거라서 이걸 살 수밖에 없었어. 이제 잼 먹을 중, 빵 먹을 준비 다 됐다.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돼, 이제. 베랑가르 포트 가려다가 앞에 버스가 있길래
아저씨가 막 흥정하더라고요. 아, 오라고 오라고. 아니 메랑가르 포트 가고 싶은데 이 버스 가냐고 하니까 뭐라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자꾸 타래. 10루피래 10루피. 일단 탔습니다. 인도 와서 처음 버스 탄 것 같아. 앞에 아저씨가 저한테 돈을 수금한 것 같고. 헬로. 그냥 앉아가지고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지도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꾸불꾸불한 게 가나? 아저씨가 내려서 37번 타라는데 37번이 뭐야? 이거? 20 루비스 20 루비스 오케이 오케이 20 루비스 렌즈 아바이 헬로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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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요. 메랑가르 포르 이거 포트 메랑가르 포트 메랑가르 포트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타면 맞긴 한가 봐. 37번이라고 안 써있는데 어디가 37번이지?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 되게 뭔가 개구장이처럼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걸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랑가르 포르 성을 보면서 이거 잼 발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매직벤이라고 한대요. 로컬에서는 매직벤이라고 하고 이 차 브랜드가 매직이래요. 그래서 매직벤이라고 부르는 현지 친구들은. 저는 이걸 타고 지금 계속 높게 올라와서 지금 되게 포트 가고 있는데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가겠다. 네. 잘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도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길에서 세워주셔가지고 여기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휴대폰 있거든요? 이쪽인 것 같아요. 메랑가르 포르. 아, you guys go to 메랑가르 포르? 아, 오케이. 얘네도 메랑가르 포르 가는 거였네?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콜카타에서 왔다고 합니다. 세 명이서 친구인데 같이 살고 일도 엔지니어 일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친구들끼리 여기까지 멀리서 왔다. 친구들은 먼저 보냈고요. 저는 여기서 가서 어차피 저는 여기서 이거 빵 좀 먹고 가겠다고 친구들은 먼저 보내고 어차피 우리 성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 하고 보내갖고 가고 있어요. 저는 이 성 뷰를 보면서 여기 앉아서 식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 일단 아까 사온 잼 밀크 브레드. 오, 빵 냄새가 막 나. 빛깔 죽인다. 와, 맛있다. 이거 잼이 맛있어. 여기다 호수의 성뷰. 5성급 호텔에서 거의 조식 먹는 급이다. 이 정도면. 메하랑가르 포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셀카봉은 안 된대. 그래갖고 셀카봉은 근데 가져가진 않고 가방에 넣고 꺼내면은 2000루피 벌금이니까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600이야? 입장료를 지불하고 나왔는데 이런 티켓을 줍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티켓. 조드프 이렇게. 이렇게 파랗게 집을 실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파란색이 엄청 옛날에 카스트 제도 브라만을 상징하는 그 색깔이었는데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도 한번 이제 칠해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파란색으로 칠해서 저렇게 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오, 성은 한참으로 가야 되네. 아, 여기서 내야 되는구나. 오, 고풍스러운데. 와, 이거 사람 많다. 와, 저 장충과 화승충. 오, 저 카타르. 저 카타르가 있는 거 뭐죠? 바닥이 이건 뭐지? 오. 태양 찬란하네. 예쁘다 예쁘다. 엄마가 저 뷰가 잘 보이진 않네요 여기. 바로 패스. 여기 왜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바로 패스하고. 오. 와. 이쁘다. 조두 프로의 CCTV입니다. 파랑색 블루 시티. 그럼 끝인 듯? 조금 미로처럼 돼 있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도 칼이 하나 있다. 오, 뭐야. 철갑 기병대 같아. 약간. 칼. 아, 애기. 애기 넣는 거다, 여기다. 어, 애기 침대네, 애기 침대. 다 애기 침대였구나. 그러면 다 애기 침대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엄청 큰 홀이 딱 나와. 그리고 일로 나가면 뭐 그닥 나는 그냥 안 볼래 해서도 무방한. 그래서 막 볼 게 없다 이것도 아닌데 뭐 안 볼래면 안 볼 수도 있고 볼래면 볼 수도 있고 딱 값어치만 하는 것 같아. 뭔가 딱 600루피 값어치는 그래도 하는 것 같긴 한데 막 적극 추천 이런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볼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긴 뭐냐 또. 여기 올라오니까 딱 대포를 다 사열해놨어. 좋다. 잘해드라. 대포 사열 엄청난데. 엔색 걸어? 어? 엔색. 엔색. 아, 엔색. 아, 걸어. 엔색 걸어. 땡큐 가네. 엔색. 땡큐 가네. 아니. 싫어. 아. 다 보도 말해. 보도 말해 잼베. 응? 예. 안녕. 간간이 종소리가 들리는 게 딱 사원입니다. 이 사원 뒤편인데요. 이 사원 뒤편으로 이렇게 조그만 그런 창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시티 조도 조도프로의 광경 프로프로 블루블루하다 블루블루해. 요렇게 성투어는 끝. 이제 성 다 둘러보고 숙소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숙소에 들어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북인도에서 더 계속 여행을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 더 이상은 뭘 봐도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오늘 현타가 한번 세게 왔어요. 그 제가 아까 딸기잼 그 토스트 아니 딸기잼 발라가지고 빵 먹었잖아요. 성 앞에서 먹고 딱 일어나서 딱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나왔어. 그게 나왔어. 그것이 이게 물갈이가 다시 도져가지고 나 도준 줄도 몰랐는데 배가 좀 꼬룩꼬룩하더라고 아침에. 그래갖고 뭐 괜찮겠지. 약도 먹었는데 여태까지 괜찮았거든요. 약 먹고 나서 딱 일어나는 순간 다리 힘줘가 딱 일어나는 순간 진짜 빼꼼 나온 거야. 그게 그래갖고 설마 아니겠지. 화장실 가가지고 딱 벗어보니까 아 조금 지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팬티는 이제 화장실에다가 버리고 네, 물티슈로 깨끗이 닦고 지금 노 팬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현타가 세게 왔어. 아 내가 여기서 뭐하는 건가 대체. 그리고 여기는 위생이 얼마나 대체 도대체 안 좋길래 내가 이렇게 계속 설사를 줄줄줄줄줄 살고 사나. 너무 현타가 왔어. 그리고 솔직히 이제 다 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많이 봤잖아. 델리, 바라나시, 카주라호, 아그라, 자이푸르, 자이살메르 그리고 오늘 조드푸르까지 많이 봤어. 북인도는 볼 만큼 봤어. 이대로 아예 인도를 떠버리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왜냐면 남인도 쪽은 아예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특히 고아, 저는 고아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에 갑니다. 근데 조드푸르에서는 고아까지 엄청 멀어요. 그리고 멀기도 먼데 일단은 가는 기차편이나 버스가 많지도 않고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 고아로 바로 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막 어디 갔다가 막 또 거기서 또 좀 경유해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또 다시 다른 기차 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거의 뭐 꼬박 하루 넘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 꼬박 하루 24시간이 넘어 기차를 타면. 그래서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도 조드풀에서 타면 무조건 뭄바이 경유를 해야 돼요. 중간에 비행기도 경유는 해야 돼. 근데 최저가로 해가지고 85,000원에 수화물 추가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해가지고 85,000원. 내일 오전 11시 50분인가 그때 타는 거고 도착은 오후 10시에 공항이 떨어지는 걸로 해서 표를 그냥 구매했습니다. 하, 내가 여기서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팬티 한번 지리고 팬티를 이제 버리고 딱 나오면서 남친이 여기서 뭐 하냐? 뭐해? 병신아 똥 지리고 뭐해? 이게 약간 가슴속에서 스스로에게 지금 계속 욕을 하고 있어. 정말 그래도 오래 버틴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음식이 중요하구나. 먹고 싶은 게 없어. 항상 그냥 있는 거 먹어. 집에서 그냥 있는 거 먹어. 누굴 만나도 뭐 먹고 싶어 뭐 먹으러 갈래 하면은 네가 먹고 싶은 거 항상 이랬거든. 난 진짜 식욕이 없어서 별로 먹고 싶은 게 딱히 없어. 배고프면 뭘 먹겠지만 근데 인도 와서 너무 모든 게 다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준 비스찌개 그리고 어디 잘하는 부대찌개집 가가지고 라면 사리 추가해서 넣고 밥도 같이 먹고 삼겹살도 먹고 치킨도 여기 탄두리 치킨 그만 먹고 싶어. 탄두리 치킨도 계속 먹다 보니까 아우 암 걸릴 것 같아. 너무 탄맛이 강해. 그렇다고 좀 잘 안 데펴져 있는 부분은 닭피가 흥건해 뼈에. 아무튼 이래저래 너무 음식도 안 맞고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한국 음식이 너무 간절해. 가보고 싶었던 그 아직 열망이 남아있기에 내일 고아로 갑니다. 이제 오늘 저녁도 지금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사온 빵에다 잼이나 발라 먹겠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네. 정말 정말 쉽지 않아. 팬티 하나 버렸다.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